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곡선은 원산지는 독일이며 이 견종이 싸울 때 앞발을 들어 공격하는 모습이 복싱 선수와 비슷하다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복서의 귀는 길게 넓게 자라며 복서의 꼬리는 매우 힘이 좋아 몸의 뒷부분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귀를 뾰족하게 하기 위해 단위와 말력 올라가는 꼬리 때문에 단미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동물학대라는 말이 많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복서의 특징으로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며 호기심이 많고 애정 표현을 매우 많이 하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성향도 좋고 자신의 주인이나 가족에게는 매우 충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키우기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량도 왕성한 편이라 뛰어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충직한 성격으로 경계심과 뛰어난 감각이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는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견종입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견종입니다. 털 색은 황갈색의 베이스로 얼굴과 가슴 다리 쪽에 검은색 얼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은 짧고 부드러우며 봉태기 눈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57에서 64cm, 체중은 27에서 32kg입니다. 복서를 키우실 때 알아둬야 할 점으로는 덩치가 크고 힘이 매우 좋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복종훈련이나 사회화훈련을 하여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고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복서에 대해서 마치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